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동건이가 되게 싫어하는 커플티예요. 야, 커플티는 아니고 커플 클로딩이지. 클로딩은 뭐야? 옷이잖아. 옷. 커플 클로딩 하면 커플 옷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마 현준이가 없지만 현준이도 이걸 보면 막 되게 난리가 날것 같아. 아무튼 커플 클로딩이라 그래서 클로스라고 하는 거는 천을 얘기해, 천. 근데 거기다가 ing 붙이니까 이게 커플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잘못 컸어. 자, 그다음 요거 다한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 요약하라 그랬죠. 트렌드라고 하는 건 유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it's trending in Asia. 아시아에서 유행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커플들을 위해서. Outfits are matching. Outfit이라는 건 옷을 얘기하거든요. 옷은요, special event,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맞춰지기도 해요. 뭐와 같은 이벤트냐? Anniversary나 holidays와 같은 이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맞춰진대요. 자, 그래서 옷 똑같이 입는 것은 한국이나 차이나나 재팬에서 인기가 있고, affection이라는 게 애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애정을 보여주는 게덜 관대합니다. 아시아에서라는 거고, 우리 여기 오늘 붙여준 중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it's trendy in Asia for couples to dress alike예요. 자, it is의 주어 동사 표시합니다. 그것은 trendy다. 자, trendy에다가 형용사 써. 인기 있는, 유행하는 이라는 거야. 트렌드가 명사야. 유행 추세라는 거는 트렌디 하면 인기 있는 이라는 거야. 아시아에서 인기입니다. 자, for couples를 위해서. 근데 얘들아, 나잘 봐봐.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 is이랑 to dress alike를 보셔야 되는데, 주어를 가s로 가야 돼. 가주어라는 거야. 그럼 진주어는 to 부정사지. 여기가 진주어야. To dress alike. Alike는요, 형용사로 똑같은 이란 뜻이야. 그럼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은 얘를 먼저 해석을 하는 거야.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은,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은 아시아에서 인기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누구에게? For couples. 커플들에게. 너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기억나, 얘들아?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문법 시간에 배운 거를 똑같이 활용을 해야 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자, 투부정사를 하는 게,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가주어 진주할 때 선생님 얘기했잖아. 영어를 공부하는 게 재밌어. It is fun to study English야. 근데 여기 누가? 누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재밌단 말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우리 그럴 때 투부정사 앞에 여기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들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거야.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게 내가 재밌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It is fun. For me to study English. 현준이가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It is fun for 현준 to study English. 그냥 별거 아니야.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for conference에다가 가로치고 적어보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야. 지금 주어라고 하는 건이 주어를 의미하는 게 누구냐? 커플들에게라는 거야. 똑같은 옷을 입는 건 커플들에게 트렌디, 유행이래요. 인기가 있대요. In Asia, 아시아에서. 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It's trendy. 시작. It's trendy in Asia for couples to dress alike. 이번 동사 어딨어? Don't dress야. Dress는 옷을 입다는데 don't dress는? 옷을 입지 않는다. 주어가다. Most couples 하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don't dress. 옷을 입지 않아요. Same. 똑같이. Every day.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입진 않아. 그냥 뭔가 이벤트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입지. 매일매일은 아니라는 거야. 읽어보자. Most couples. 시작. Most couples don't dress the same every day. 3번 동사 어땠을까요? Are matched. 얘들아, match라는 건 맞추다야. 매치가 맞추다야. 근데 are matched가 나왔어. 그 말은 뭐야?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G. 그럼 뭔데요? 수동태니까 맞추다가 아니라 맞춰진다야. 내가 수동태는 항상 주어를 잘 보라 그랬어. 주어 한번 가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Outfits야. Outfits는 얘들아 clothing이랑 똑같아요. Clothing이나 clothes. 이것이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Outfit. 바깥에다 입는 거. 그러니까 복장들에 맞춰집니다. Everyday same 똑같이 입는 게 아니라 for special event라 그러면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맞춰줍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말. Like, anniversaries and holidays. 뭐나 뭐와 같은? Anniversary라고 하면? 기념일이다. And holidays. 휴가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옷이 맞춰진대요. 그래서 주어가 지금 outfit이기 때문에 수동 들어간 거 보세요. 자, 읽어보자. Outfits are matched. 시작. Outfits are matched for special events like anniversaries and holidays. 4번 동사 가볼까요? 4번 어디죠? 어, is not 이라는 거야. 야, 근데 아까 trendy가 형용사라 했지, 선생님이. trendy가 형용사라 그랬잖아. d가 빠진 trend는 명사예요. 이런 패션 유행은, 이런 패션 경향은 is not just for young couples. 젊은 커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꼭 어린애들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just라는 거는 단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단지 어린 커플들만을 위한 건 아니래. 읽어보죠. This fashion trend. 시작. This fashion trend is not just for young couples. 5번 동사 어딨어? 잘했어. Are photographed야. 뭘 꼬라봐. 은성이 대신 말해주는 거야. 뭘 꼬라봐. 되게 잘해서? 뭐? 날 봐. 내가 얘기했잖아. 뭘 꼬라보냐고. 어? 보세요. often에 가로. often은 종종이라고 하는 부사야. 자, 너네 포토그래프라는 건 사진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동사로는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포토그래프는 품사가 두 개야. 사진이라는 것도 있고 사진을 찍다도 있어. are photographed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뭔데? 수동태지. 그럼 사진이 찍힌다 라고 봐야죠. 자, 주어 가봐. 누가 찍혀? 주어 가세요. 주어는 항상 명사 하나 찾아봐. 누가 찍혀? 셀레브리티 커플. 셀럽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유명인사의 커플들. In matching clothes라는 거. 아까 매치가 맞추다라고 그랬죠. 옷을 맞춰서 입은 in 다음에 clothes라고 하는 거는 그 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옷을 맞춰서 입는 커플들, 셀레브리티 커플들은요, 종종 사진을 찍힌대요. For magazines. 어디를 위해서 사진을 찍혀요? 잡지에. 자, 읽어보자. 셀레브리티 커플. 시작. Celebrity couples in matching clothes are often photographed for magazine. 우리 막 어떤 아이돌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막 그래서 걔네 커플템 있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6번 갑니다. 동사 어딨어요? 그렇지. 이번에도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그럼 뭐야? 맞아. sell, sold, sold죠. 그럼 팔다가 아니라 뭐야? 팔려진다. 자, 그럼 내가 주어는 명사라 그랬어. 주어 명사 하나 찾아볼래? 주어 어딨어? 전명구 제껴보면 보일 것 같은데. Outfit이에요. 자, with the same pattern or color라 그래서 얘는 전명구잖아. Outfit인데 무슨 뭐를 가진 outfit? Same pattern. 똑같은 패턴이나 색깔을 가진 outfit은 팔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패턴이나 색깔을 맞추는 거. 그렇게. 자, 이런 옷들이 팔립니다. In stores and on websites. 그래서 어디와 어디에서 팔린대? 상점들과 웹사이트에서 팔린대. 근데 나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야. 상점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잖아. 그 안에서 하니까 인이고요. 웹사이트, 어떤 전류상으로, 전파상으로는 온이야. On the internet, 뭐 on TV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웹사이트는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그런 가게가 아니니까 여기는 웹사이트 앞에 in이 아니라 on이야. 두 개 좀 다른 것 좀 보세요. So in stores, 상점 안에서나 on website, 웹사이트에서 팔립니다. 읽어보자. Outfits with the same pattern or color. 시작. Outfits with the same pattern or color are sold in stores and on website. 7번 동사 어딨어? Is. popular는 뭐야? 주어 가세요. 주어는 뭐야? Dressing. 그렇지. Dress가 아까 옷을 입다라는 동사라 그랬어. 그럼 dressing 하면 뭐야? 동명사가 주어죠.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한다? 아이, 명사가 되지. 하지만 우리 단수 복수 중에 무슨 취급해? 명사. 왜 저래? 단수 취급을 하죠. 자, dressing alike.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은 is popular. 인기가 있습니다. 아까 in Asia라 그랬죠. 아시아 어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입는 거. 사실 서양 사람들은 얘들아 커플룩이라 그러면 완전히 똑같이 입진 않아. 그냥 패턴이나 색깔 정도만 맞추지. 근데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같은 코리아나 차이나와 재팬과 같은 건 alike, alike는 똑같으냐. 똑같이 입는 것이 인기가 있다라는 거야. 좀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자. Dressing alike 시작. Dressing alike is popular in Korea, China, and Japan. 8번 동사요. Are appreciated야. Appreciate 쓰세요. 인식하다라는 거야. 근데 are appreciated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럼 인식하다가 아니라 뭐야? 인식된다라는 거야. 근데 배럴은요 여기서 부사로 보셔야 돼요. 더 잘이라는 뜻이야. 더 잘, 더 좋게. 자, 그럼 주어가 are better appreciated야. 주어가 볼까? 주어는 뭐야? 그렇지. 커플들인데 어떤 커플들? In matching outfits라 그러면? 복장을 맞춰서 입은 커플들은 더 잘 인식된다. Asian culture. 어디에서? 아시아 문화에서. 서양에서는 뭐야 왜 저렇게 똑같은 옷 입어 하는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똑같이 옷 입은 게 더 잘, 더 좋게 인식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읽어보자. Couples in matching outfits. 시작. Couples in matching outfits are better appreciated in Asian culture. 그냥 9번 동사예요. 주어는? 그룹스요. 그룹들은요, are more important. 뭐래요?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 아시아에선 얘들아, 그룹, 개인보다 그룹이 더 중요해. 우리는 집단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미국과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무슨 말이냐면 니네 생각해봐. 니네가 뭐 엄마가 옷을 사준다 그래서 갔어. 근데 뭔가 이거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안 입는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엄마가 막 갑자기 빨강 색깔 바지를 사래. 빨강 색깔 패딩으로 된 바지를 사래. 아 엄마 이거 요즘 아무도 안 믿는다고 싫어 막. 아 원 싫어 이거 진짜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안 그래. 왜?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입는다고 또 야 쟤 몰라 쟤 왜 저렇게 입었어 속닥속닥 하지 않아. 왜냐면 걔는 개인이 그냥 하고 싶으니까 했겠지. 개인의 인권과 존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미국이야. 상관없어. 그건 걔가 하고 싶으니까 입고 진짜로 얘들아 아무도 신경 안 써 정말로.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뭐야? 우리는 똑같은 집단 안에 누군가가 튀면 좀 그렇잖아. 쟤 좀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혼자 있는 외톨이 혼자 밥 먹으면 쟤 왜 혼자 밥 먹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아권의 문화는 그룹을 더 중요시해. 서양의 나라들은 개인을 더 중요시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So groups are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Individual이라는 것은 개인이라 그래서 그룹이랑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집단이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읽어보자. Groups are more important. 시작. Groups are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The reverse is true. In the reverse는요 반대라는 뜻이야. 명사로 써보세요. 반대. 자, 그 반대는 사실입니다. In Western countries, Western, E-R-N이 붙으면 형용사라 그랬어. 서구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가 맞아. 그 반대가 뭐야? Individuals are more important than groups라는 거야. 서양에서는. Furthermore, 게다가요. 게다가 showing affection, 애정을 보여주는 것. 얘도 역시 지금 동명사예요. 애정을 보여주는 것은 자, is less tolerated. Tolerate는 용인하다, 승인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거야. 근데 less tolerate 하면 뭐야? 덜 받아들여지는 거야. In Asia,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 공공장소에서 껴안고 손잡고 이러면 왜 저래? 좀 그렇잖아 하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 Affection을 표현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용인이 돼.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그게 덜 용인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12번 읽어볼게요. Couples have to be creative about how they show their affection 이라는 거야. 커플들은 have to be까지 동사입니다. 이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어바, how, 주어, 동사, 목적.
간접 의문문이야.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애정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커플들은 창의적이어야만 합니다. When couples wear matching outfits, they show their commitment to each other. 자, when이 뭐뭐 할 때야? 커플들이요. 그들의 복장을 맞춰 입을 때, 맞춰 입을 때, 자, 여기 컷만 빠졌네. 자,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들의 commitment, 헌신을 to each other, 서로서로에 대한 헌신을. 오셨나요? 그럼 책 덮어보세요. 복습 한번 해보자. 자, 해볼까요? 아시아에서는 트렌디, 가주어 진주아. It's trendy Asia. 자, 의미상의 주어. 왜 저래? 의미상의 주어. 왜 의미상의 주어? For couples. 자, 이제 진주어. To dress alike. 다시 읽으세요. 시작. It's trendy in Asia for couples to dress alike. 2번 동사. 입지 않아. Don't dress the same every day. 아웃핏으로 갈까요? 맞춰진대요. 수동태. 맞추다. 매치의 수동태. Are matched. 뭐를 위해서? For special events like anniversaries and holidays. 트렌드. 이거 봐봐. 트렌디. Y로 끝나는 건 형용사고 경향 트렌드로 가야 돼. This fashion trend is just, it's not just for young couples. 유명 커플들. Celebrity couples in matching clothes. 자, 사진이 찍혀요. 포토그래프는 수동태로 가세요. Are often photographed for magazines. 복장이야. Outfit. 근데 뭐를 가지? With same patterns or color. 팔려요. Are sold in stores and on website. 자, 전명, 아니, 여기 동명사가 주어를 올게요. Dressing. Alike is popular in Korea, China, and Japan. Couples in matching outfits appreciate 인식하던데 더 좋게 인식된다 are better appreciated in Asian culture. 더 중에 are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s. 반대는 reverse예요. The reverse is true. 어디에서? In Western countries. Furthermore, showing affection, tolerate야. It's less tolerated in Asia. 다음 시간에 10개 시험 볼게. 일단 문제 푼 거 펴보세요. 문제 푼 거 확인해보고 지금 동건이 빨리 풀어보세요. 내 문제. 일단 빨리 하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몰라도 풀 수 있어야지.
채점해보자. 메인 아이디어 몇 번일까요? 그렇지. 똑같이 옷 입는 게 유행인가? 커플들에게 똑같이 옷 입는 게 유행인가? 정답 B번이에요. 채점하세요. 자, 2번. 어디에서 똑같이, 얼라이크가 똑같은 일이잖아. 어디에서 똑같이 입는 게 인기라 그랬어? 나머지는 웨스턴이고 여기서 에이시아는 B번밖에 없죠. 그 다음. 인커먼의 동그라미 치세요. 커먼은 흔한이야. 인커먼은 공통으로 라는 뜻이야. 자, 커플들이 공통으로 아웃핏에 갖는 거는 뭐야? 컬러랑 패턴 두 개지. 보스 A and B가 뜻이 뭐야? A, B 둔다 라는 뜻이지. 그 다음 4번. 왜 커플들인데? 옷을 맞춰 입은 커플들이 appreciate 내가 뭐라 그랬어? 인식된다 라 그랬지? 아, 에이시안 컬처에서 왜 더 잘 인식된다 그랬어? 왜? 그룹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니까. 되셨죠? 두 번째 갑시다. 자, during winter, 언제 동안? 겨울 동안 the mountains are full of skiers. 뭐래요? 겨울 동안 산은? 스키 타는 사람들로? 가득 차요. 풀에다가 형용사 표시하면 내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 But before we go, 하지만 가기 전에 there are few things to remember. 몇 가지에? 그렇지. things가 명사고요. to remember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things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first we need to wear bright colored clothes. 뭐래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밝은 색깔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can see us 이렇게 잘라볼까요? People can see us 무슨 말이야? 볼 수 있다. When we ski down to the slope. 자, down은 뭐뭐 아래로라는 전치사 얘들아. 그럼 down the slope. 슬로프는 뭐야? 슬로프. 언덕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그 슬로프를 내려올 때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피하거나 부딪힐 확률이 적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Second, we need ski poles.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폴이 뭐야? 폴. 우리는 스키 막대기가 필요하대. We can use poles to balance ourselves. 우리는 뭐 하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 폴들을 사용할 수 있어. To balance ourselves.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 last we need warm gloves and comfortable ski boots. 우리는요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얘가 다 목적어요. 뭐가 필요해? 따뜻한 장갑과 편안한 스키 부츠가 필요로 해. They keep our hands and ankles safe even when we fall.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서 잘라. 그 다음 even when은 세모치고 얘가 지금 부사절이거든요. 지금 부사절이 even when이야. 심지어 뭐뭐 할 때 even when we fall. 우리가 심지어 뭐 할 때? 떨어질 때, 넘어질 때. 자, 보세요. 주절 보세요. 주절 5형식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 주절 5형식. 심지어 우리가 넘어질 때 그것은 keep 유지시킨다. 앵클이 뭐야? 손좀 웃기지만 그건 엉클이야. 앵클 발목. 앵클 왜 저래? 앵클 발목. 자, 우리의 손과 발목들을 safe의 목적격으로 안전하게 유지시킨다 라 그래서 5형식이야. 뭐가? gloves와 ski boots가. 이해되셨어요? 자, 문제 갑시다. What is talk mainly about?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니, 얘들아? 그렇지. preparing for skiing. 스키 타는 거 준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2번. How does speaker talk about ski items? 스키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He list. list가 되면서 동사로 뭐라 그랬어요? list에 동사로 쓰세요. 나열하다.
그는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어. For them 그것들에 대한 이유 왜 필요한 스키 폴이 왜 필요하고 글러브랑 부츠가 왜 필요하고 이런 걸 지금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게. 자 examples of color 색깔에 대한 예시를 주진 않고요. compare는요 적으세요. compare는 비교하다요. 다른 스포츠랑 비교하고 있지 않고요. 스키 슬로프를 보여주고 이건 많이죠. 3번 not true 사실이 아닌 건 D번이야. 우리는 막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 폴이 아니지. 폴은 to balance ourselves 였잖아. ourselves 였잖아요. keep warm은 뭐라 했어? gloves or keep boots 였잖아. 맞아요? 그래서 D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리딩 채권에서 단어 시험 보고 쉴게요. 리딩 채권이세요. 오늘 유닛 확인. 리딩 단어 시험 한번 봅시다. 오늘 유닛 확인하고 반 적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울게요. 준비 시작.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시작. 보자.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으세요. 시험지 안 보이게. 그 다음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자. 준비 시작.
자, 이제 시험 봐보자. 시험 다 본 다음에 책정하시면 돼요. 반 사람 채점해. 네? 컨실러 이거 린스 아니에요? 린스요? 컨디셔너. 그거는 컨디셔너. 다음 사람 위에 점수 적어주고 우리 5분만 쉬었다 올게요. 현준이는 3분만 쉬세요. 자, 우리 리딩 한번 해봅시다. 리딩 보세요. 자, 봅시다. 우리 이거 쏘댄 용법인데 여기 봐봐. 쏘댄 용법. 쏘댄 용법이라는 거는 쏘 형용사 대 주어 동사. 이거는 해석이 중요해. 쏘는요 너무라는 뜻이야.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요 대신요 접속사예요. 선생님 똑같이 쓰세요. 빨간 펜으로.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that 이하했다.
소 형용사나 부사 쓰고 됐 다음에 주어 동사야. So popular 하면 무슨 말이야? 너무 인기가 있어서 다음 대디아의 문장. 여기 대세다가 결과라고 쓰세요. 끝나면 보충해야 돼요? 이거 다 하고 얘기하세요.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대디아의 문장이 있다. 대세는 접속사고 뒤에 결과의 문장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 동사 온라인 그 밑에 여기 뜻 한번 봐봐. 뭐라고 적혀있어? 똑같이 뭐뭐 하다. 어, 똑같이 온라인은 똑같이 뭐뭐 하다. Dress online 하면 똑같이 옷 입다. 똑같이 옷 입다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 동사 찾아보면 뭘까요? It is human instinct to match similar things. 자, 이거 해석하면 뭐야? Instinct 뭐라 보이셨어요? 맞아요. It's a human instinct 하면 뭐야?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자, 뭐 하는 게? 비슷한 무언가를 맞추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거 it을 가에스라고 하고 얘를 지네스로 갑시다. 그러면 지네스를 해석을 하셔야죠. 자, 그게 먼저 하면 뭐야? 지네스 해석해봐. 주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야. Similar things 하면 뭐야? 것들을 맞추는 것은 그렇지 사람의 본성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주어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필기하세요. People in matching clothes are identified as a group이라고 그랬어. 동사 어딨어? are identified 야 비동사 플러스 pp야 뭔데? identify가 뭐야? 그러면 are identified 하면 증명된다. 그렇지 주어가 봐 뭐가 증명돼? 주어는 명사 하나야. 뭐가 증명돼? 그렇지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야?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은 증명된다. 뭐로? 하나의 집단으로서 증명된대요. 너네 막 반티 맞춰 입고 그러잖아. 그런 게 왜 그러는 거야? 단합력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Uniforms for work, school, or sports are worn for this reason. Are worn 또 동사야. 이것도 역시 비동사 플러스 PP죠. Own이라는 건 wear or own 3단 변화잖아,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나무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 쓰는 거 케이스. 그것도 동호회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취향이에요. 자, 시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이거는 뭐야 그러면? Where or on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 거야? 입다가 아니라 입어진다. 주어가 세요. 뭐가 입어져요? 유니폼이죠. 뭐를 위한 유니폼? 일, 학교, 운동회를 위한 유니폼들은 입어집니다.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들로. Easter cards ten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groups over individuals. 그래서 Eastern, ERN. 그쵸? 끝나는 거 형용사로 뭐야? 동쪽의 문화.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의 트렌드. 아, 아니야. tend to가 동사예요.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가 와. 자. 동쪽의 문화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Highlight. Highlight는 뭘까요? 그렇지. 그럼 tend to highlight 하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A of B는 B의 A야. 뭐에 뭐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집단의 중요성. 그렇지.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대. Over이라는 거는 뭐뭐를 넘어서 라는 거야. 뭐를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Eastern culture가. 됐지? The upside is true. Upside, upside가 뭐야? Opposite, opposite, opposite. 똑같은 단어 reverse 적어보세요. 이 통문장에서 reverse로 나와. 네. 반대는 is true. 사실이야. 어디에서? 서양. 서양의 문화에서. Individuality is often an important quality 라고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개인. Individuality가 뭐라고 했어? 개인. 뭐?
인디비주얼리티 아까 외웠잖아. 뭐야? 개인적인 아니었어요. 그건 인디비주얼. 근데 인디비주얼리티잖아. 찾아봐. 왜다 얘기가 다른 거야? 지금 시험 문제 5분 남는 거야? 해석해봐. 개성은 종종 중요한 자질이라고 적어. 자질. 개성이란 종종 중요한 자질이야. So. 그래서 dressing like someone else is not common. 그래서 dressing like someone else 하면 like someone else 하면 else는 또 다른 이에요. 그러면 속한 뭐야? someone else 하면 또 다른 사람 누군가처럼 또 다른 누군가처럼 옷을 입는 것은 is not common. 흔한 것은 아니다. 맞아요. In Asian countries 하면 아시아 나라에서 there is a trend. 트렌드가 명사로 뭐라 그랬어? 유행. 그렇지. 유행이 있어. For couples은 또 특정 상황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여기 보면 to wear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트렌드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자, 뭐 하는 트렌드가 있어? To wear matching clothes라 그러면? 옷을 맞춰 입는 것, 맞춰 입는 유행이 있습니다. 퍼블릭 디스플레이 두 번째 문장 갈게요. 디스플레이 동사가고요. 디스플레이는요. 쇼잉이랑 똑같아. 보여주는 것. 그럼 A of B는 B의 A야. 뭐? 공공에게 애정을 공공에게 보여주는 것은 are more tolerate in Western cultures라고 그랬어. Tolerate는 뭐라 그랬지? 근데 모어리니까 더 용인된다. 어디에서? 서양 문화에서. 애정을 공공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은 서양 문화에서 더 용인되어집니다. 자, 가주어진 주어도 나왔어요. It's common to see a couple hugging or kissing on the street라고 했어. 가주어, 진주어지. 적어보자. 가주어는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는 거야. 그럼 해석하면 뭐야? 커플을 벗은. 자, 이거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진행과 능동으로 뭐뭐 하고 있는 이라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일까? Hugging or kissing on the street라 그러면 거리에서 뽀뽀를 하거나 껴안고 있는 커플을 보는 것은 흔하다. For many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이거 전명구야. 그럼 무슨 말이야? 전 세계. 많은 장소들에 있어서 public display of affection은 뭐라고? 애정을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것이 are not allowed. Allow라는 건 허용하다. Are allowed 하니까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지. 그럼 수동인데 are not allowed다며. 그렇지. 자, 전 세계의 다른 장소들에서 애정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양만 그런 거야, 얘들아. In most Asian countries, 전명구요. 그럼 해석한 말. 아시아의 나라에서 they are considered. 비동사 플러스 PP야. Consider를 아까 뭐라 그랬지? 그거 개간 간주하다. 간주하는 게 말이 어려우면 고려하다라고 해석해. 생각하는 거, 그렇게 여기는 거.
그러면 they are considered야. 그럼 무슨 말이야? 고려되어집니다. 그것들은 고려되어져. 뭐라고? Disrespectful. Respect는 뭐야? 아, respect는? 존중하느냐. Disrespectful 하면 무례하냐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아시아의 국가에서는 그것들은 무례하다라고 고려되어집니다. 무례하다라고 간주되어집니다. People are expected. Expect는 뜻이 뭐예요? 근데 are expected 하면? 예상되어집니다. 뭐? To act modestly in public. 자, 사람들은 public, 공공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어져? modestly가 뭐야? 수수하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됐어? 자, as showing too much affection isn't permitted. as 의 세모치죠.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사절인데 as 뒤에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아볼까? isn't permitted가 동사야. permit이라는 건 뭐야? permit. 허용하다.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고 거기다가 not까지 붙었어. 그럼 뭐야? 허용되어지지 않는다. 주어 갈까요? 뭐가 허용되어지지 않아? 너무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뒤에 문장을 해석해보고 as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Some couples try to be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려고 노력 중이래. With the ways. ways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가지고. 자, 어떤 방법인지가 뒤에 지금 설명해. They express their feelings라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봐봐.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건데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창의적이게 노력을 한다. 요거는 때문에로 해석해야지. 왜? 너무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건 허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의적이게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가지고. 되셨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숙제 용어 펴보세요. 자, couples wear matching outfits. 자, 커플들은요 옷을 맞춰 입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display their commitment.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To each other.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채점하세요. 그것은 또한 공공한 방법입니다. 자, way라고 하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애정을 보여주는 공공연한 방법입니다. 모스트 커플스 돈 드레스 라이크 에브리데이. 대부분의 커플들은 매일매일 똑같이 옷을 입지 않는다. 그거 나중에 해와. 여기 이것만 표시해. 자, are usually on이죠. 얘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되고 입다가 아니라 입혀진다지. 주어 가보자. matching outfit 하면 이거 그냥 한 단어로 커플룩이라고 하자. 커플룩은요 보통 입어집니다. For special occasions. occasion은 얘들아 이벤트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행사에 입어진다. 그럼 무슨 말이야? 커플들은 또한? 아니 dress alike. 아까 기억나? 동사 alike는 뭐라 그랬어? 시작할 때 했잖아. 는다. On holidays and vacation. 뭐 할 때? 명절이나 휴가 때.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 표시하세요.
가주어는 이시고 진주어는 뭘까 그럼? To see죠. 자, 보는 것. 유명한 사람을 보는 것. 근데 여기 dressed라에다가 과분이라고 적어볼까?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couples를 꾸며주는 거야. 똑같이 옷을 입어진 유명한 커플들을 보는 것은 흔하다. 문장 끝에 as well은 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또한. Wearing matching outfits 하면 커플룩을 입는 것은 has become so popular. 너무 많이 인기가 있어집니다. Among couples. Among은 얘들아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야. 커플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있어져. 자, 너네들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지. 소대용법. 소대용법 보이세요? 자, 커플들 사이에 너무 인기가 있어져서 다음 대기하의 문장인 거야. 커플들 사이, 자, 커플룩을 입는 것은 커플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있어져서 몇몇 옷들은요, are now made in set. 심지어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the outfit are not exactly the same. 그 옷은요, are not, 아니야. 완전히, exactly는 정확하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똑같지 않지만, 그것들은 똑같은 패턴이나 색깔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stores and websites 하면 있어. 뭐와 뭐가 있어? 상점이나 웹사이트들이 있어. 자, that은요? that 다음에 지금 동사가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격관계대명사야? 주격관계대명사지. 선행사는 store나 웹사이트를 얘기해요. specialized 하면 전문으로 하다야. 근데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 In selling outfits for couples라 그러면 커플들을 위해서 옷을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과 웹사이트들이 있다. 되셨나요? 네, 뒤에 두쪽 연필로 얼른 풀어보세요.
맞춰봅시다. 우리 주제는 몇 번이야?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A번. 잘했어. 커플 옷을 입는 유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점. 사실이 아닌 건 D번이야. 자, 커플룩을 입는 건 점점 인기가 있어지고 있어. 아니,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그치? 다 우리랑 아예 문화 자체가 다른데. 자, 왜 커플들이 옷을 맞춰 입는다라고 그랬어? 그들의 그 커밋먼트라고 하면 헌신이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B번이야. 몇몇 커플들은 옷을 똑같이 입는다. 특별한 날을. 자, 너무 낮아서 that I almost cry. 너무 비싸서 she couldn't buy it. 자, DiCaprio is so handsome. 너무 잘생겨서 every woman falls in love with him. 그래서 so 다음에 형용사,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죠. Now, wearing matching outfit is very popular. Many stores sell different kinds of clothes for couples.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A, B를 활용해서 C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 C번 문장 고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빨리 고쳐보세요. 지금 왜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 이동건 C번. 1번 웨어링 웨어링 매칭 아웃핏 R? 핏스 아니에요? 야! 핏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까 동명사가 주어로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니까 is지. 오케이, 그럼 is. 어. So that many stores sell different kinds of clothes for couples. 돼요. 되셨나요? 자, 숙제 한번 적어봅시다. 너네 그럼 7과는 숙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럼 오늘 8과 갈게요. 왜? 어, 선생님 줄 거야. 지금 줄게. 안 그래도 뽑아왔어. 선생님 줄 테니까 위에다가 붙이세요. 못 떼지 말고. 7과 숙제 했다 그랬어? 네.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수요일. 그리고 단어 하나. 이거 월요일 날에. 저요? 모두가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험 보러 넘어가세요.